이번에는 또 강원도를 우리마루하고 다녀왔습니다. 제주를 다녀온 다음 주에 떠난 거죠. 강원도는 제주도에 비하면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요들송 부르면서 갈 수 있었죠. 강원도는 가는 길도 참 좋아해요. 강원도에 가면서 가평휴게소에 들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평휴게소에서 애견 놀이터를 잘해놓으셔가지고 서해안에서 목포로 갈 때 서산휴게소의 애견 놀이터가 괜찮고요. 그리고 군산휴게소의 놀이터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가 어디예요. 전국에 있는 휴게소가 거의 200개 정도라 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애견 휴게소가 있는 곳은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을까? 한국도로공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덕평휴게소는 라코코휴게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덕평휴게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평휴게소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가평휴게소에서 조금 쉬다가 바로 횡성에 갔어요. 횡성호 쪽에 있는 호수집에서 묵었는데요. 태기로에 있는 진짜로 아름다운 곳이었었어요. 마을을 네다섯 군데 정도 수몰시켜서 슬픈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갈 때 마침 낙엽이 지기 시작해서 거의 절정에 다다를 정도로 아름답게 이야! 강원도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펜션에서 따뜻하게 묵었고요. 그 옆에 동막을 송호의 집도 있긴 한데 횡성이나 평창 쪽은 강아지 동반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케이지를 넣어도 안 돼요. 제주도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강원도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고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KTX 타고 둔내역에 내리시면 둔내역 한우 집이 있어요. 인테리어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들이 다 직접 하셨대요. 그래서 케이지로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 예,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드세요. 한우집에서 마루가 옆에서 먹는다고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근데 좀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둔내역에서 맛있게 한우를 먹고 그 옆에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지방 가면 하나로마트를 가는 편인데요. 지방 특색에 맞는 물건들이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질 좋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둔내역 바로 옆에 있는 머루산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무지갯빛 또는 송어의 쫄깃쫄깃.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마루도 송어에 같이 먹었어요. 잘게 부셔가지고 사료에다 같이 섞어줬거든요. 송어회하고 송어튀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강원도 안에서 머루산장이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둔내역 쪽으로 가시는 분들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머루산장은 마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구매하셔서 펜션에서 드시면 옥수수 막걸리 딱 같이 해가지고 호수 바라보면서 송어회, 송어튀김, 송어찌개 아이고 맛있어라 송어찌개. 저희 근처에는 동막골 송어회 집이 있는데 거기는 수제 돈가스도 팔아서 굳이 머루산장까지 가기가 멀다 하시는 분들은 동막골 송어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입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횡성이나 평창 쪽에서는 마루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횡성에 있다가 평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캐나다 로키산맥은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곳이었고 그 산장 같은 데나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로키하고 비슷해요. 그날 하루 종일 별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PX 카페라고 뜬금없이 통나무집 하나가 있어요. 혹시 제가 반려동물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 커요? 어, 크네! 어, 이놈 커! 뚱뚱하네! 들어와! 하고 들어보내주셨어요. 진짜 거기도 저는 캐나다 로키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원래 주인분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사신대요. 캐나다에 있는 번호 주차판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벽에 붙이시곤 하는데 음악도 1970-80년대 음악 나오고요. 통기타 가수 누군가가 나와서 부를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체크무늬 소파에 앉아서 마루하고 커피 한잔 달랑 마실 수가 없어서 베이글을 먹었는데 베이글이 예산 맛이 아니에요. 양파 베이글. 쫄깃쫄깃. 정말 산티나는 딸기잼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맛있어요. 버터 안 주셨어요. 치즈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 맛있었어요. 이 베이글은 정체가 무엇인가요? 했더니 거기서 직접 만드셔서 납품까지 하는 베이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아는 재미들?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는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시면 추천하고 싶은 곳 수가솔 사우나.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찜질방 안에 솔잎을 깔아놓고 하시는데 사장님께서 본인이 암투병하실 때 솔잎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솔잎 비누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추천합니다. 뼛속까지 솔잎이 스며들어요. 행성 구박리 호수집과 같이 운영하는 페이퍼문이라는 평창에 있는 펜션인데요. LP판을 구경하신 적이 없다, 내가 틀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같이 마루하고 묵었는데 아, 딱 한 달만 살면 좋겠더라. 그리고 주인분이 원래 화가이셨고 아내분은 작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 갖다 놓은 책들의 컬렉션이 예사롭지 않아요. 정말 눈이 이렇게 되는데도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 너무 좋은 게 많고 블레지다무 이런 느낌의 LP판들. 그리고 조지 윈스턴 웬 말입니까? 요즘엔 육기구라모토도 사람들이 모를 판에 조지 윈스턴 LP판 정말 밤새 들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도 컨텐츠가 가득한데 이 평창에 있는 운교산방이라고 하는 펜션이에요. 차 타고 가시거나 그럴 때는 내가 여기 왜 왔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농촌 산속 안에 밭이 있고 조그만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가면 되는 길인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평창에서 살얼이 났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창문을 열면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강원도가 침엽수들이 많고 소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북유럽이라던가 캐나다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집에 또 토리하고 개울이라고 하는 그 집의 마스코트처럼 너무 좋은 아이들인데 아침에 일찍 마루 보고 뛰쳐온 거예요. 마루도 행복했나 봐요.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정말 말 그대로 놈처럼 난리를 치고 동네 개들하고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행복한 아침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릉으로 갔었어야 했어요. 강릉은 워낙에 문화와 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을 좋아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갔는데 세인트 존스 호텔 바로 앞에 솔량이라고 하는 해산물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또 애견 동반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와우 대관령 한우가 또 애견 동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 바다 정원 카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토니안 어머니께서 하시는 송어회집을 가보고 싶었는데 토니안 어머니는 굉장히 친절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가다 보면 대관령 쪽에 양들을 놓으셨는데 그 양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대관령 가는 길도 그렇고 강원도 가는 길 정말 아름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루와 함께 산들을 같이 구경하고 솔잎눈, 낙엽눈 다 떨어지는 그곳을 마루하고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만 좋았을까요? 나만 좋니? 이거는 강릉에서 이번에 나온 강릉문화지도 날마다 강릉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강릉 시민이 추천한 식도락산 100군데 이게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요. 강릉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역사 탐방 로드 이런 식으로 되게 잘 하셨어요. 요즘에는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해외에 정말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산과 들과 평지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어쩜 이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나라에서 계절마다 다른 과일과 곡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해서 마루랑 다니다 보니 제 인생 정말 날마다 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